여러분, 놀이기구 타 보셨어요? 네. 예. 예. 어르신, 청룡열차 예. 이런 거 있잖아요. 휙휙휙 이런 거 아시죠? 네. 예. 정말 차가 휙 타고 뒤로 뒤집히면서 팽 하고 머리가 돌더라고요. 그때 저기 멀리서 환한 빛이 슉 비춰드는데 환한 빛 속에서 제 몸이 이렇게 봉 봉 뜨는데 정말 이렇게 편하고 따뜻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때 저 하늘에서 아들아,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, 오늘 네가 본 기적을 사랑하는 나의 구성원 신도들에게 전하고 나누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. 될지어다! 여러분, 보세요. 뭐, 말짱하잖아! 우리 새 하늘님의 놀라운 신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제가 말짱해져서 걸어 나왔습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 새 하늘님과 영부님을 믿습니까? 믿습니다! 우리 새 하늘님과 영부님이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까? 될지어다! 믿습니다! 될지어다! 믿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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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구원자 되시는 새 하늘님을 내가 믿사오니 나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나의 새 하늘님이시여, 부디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. 아카사탄 마귀가 또다시 우리 딸아이를 데려가려고 합니다. 사탄 마귀가 일절 틈타지 않도록 우리 딸 상미를 지켜주시옵소서. 우리 아들 상인이 저로 인해 그만 새하늘님이 계신 새천국으로 먼저 올라갔지만 우리 가족 모두 구원의 때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. 새하늘님이시여, 제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. 제 영혼, 제 목숨 모두 다 새하늘님께 바치오니 부디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.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. 지켜주시옵소서.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 새 하늘님과 정구가 함께 있는 것을 봤습니다. 정구는 너무나 아름다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. 정구와 할머니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. 찾아와서 미안하다. 무지영 자꾸 생각이 나서 너무 힘들었다. 말도 없이 언제 내려온 게 이거?
그저께. 아, 그래도 잠은 집에서 자야 할 거 아이가? 뭐 학교에서 무슨 문제도 있었나? 그래서 내려온 기가. 이미 다 들으셨을 거면서 뭘 또 물어보십니까?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성원아, 사모님 근육이 전부 다 약해지셨어. 그래서 자주 마사지를 해드려야 해. 그게 아니고, 언제부터 이보 작가님이 우리 엄마 마사지까지 했습니까? 내가 시켰다.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노? 아버지, 저는요, 아무나 우리 엄마 몸에 손대는 거 싫습니다. 알았다. 내가 할게. 네가 엄마 걱정하게 하지 마라. 다른 사람 몰라도 아버지는 약속 어기는 사람 아니었지 않습니까? 그게 무슨 말이고? 그때 쟤한테 한 약속, 그게 제가 동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다시 동철이 그만 못 봅니다. 자리 좀 비켜봐라. 네. 그 상원아, 이 아버지 말이 니한테는 변명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서도 아버지도 그동안 최선을 다했대. 하지만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동철이 때문에 다른 아이가 불구가 됐다 안 가나? 그러다 보니까 이 빼내기가 쉽지가 않다. 니도 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네 잘 알 거 아이가? 진짜 안 믿습니다. 니 정말 아버지만 모르고 이럴 기가? 예? 알았다. 너 조만간에 그 교도소장 만나갖고. 아버지, 오늘 동철이 출소 날입니다. 아버지가 진짜 노력하셨다면 그럼 올 일이 없다 아닙니까? 상환아, 어쩌면 엄마는 아버지가 군수되는 걸 바라지 않으셨나 봅니다. 지금 그게 무슨 말이고? 아버지 군수되면 엄마도 일어나고 동철이도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. 근데 하나도 변한 게 없네.